암 극복은 물론 혈당 관리까지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힘겨운 직장암을 극복하고 인생의 봄날을 맞이한 여민주 씨입니다.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꽃꽂이하고 좋아하는 꽃 만지고. 직장암을 처음 진단받던 날,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는데요. 너무 큰 꿈 같았다네요. 암 극복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때 진단받을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이런 병이 나한테,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런 병이 안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진단 받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진짜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도 없고 집에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잘 이겨내셨잖아요. 너무 무서웠어. 너무너무 예쁘시고 그래서 혈색도 밝고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네, 대단하세요. 평소 워낙 건강 체질이었기에 암은 걱정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찔하고 하늘이 노랗고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흔히들 말하는 청천벽력 같은. 체중 감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체중이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한 6kg 정도까지. 화장실을 갔다 오면 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주 아주 맑은 선홍색 빛, 뭐 거무티티 이것도 아니고 아주 맑은 선홍색 피가 자꾸 묻어나더라고요. 직장암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직장이 한 15cm 정도 잘라내고 결과 3기라고 하셨고요. 저도 놀랬죠. 3기는 엄청 깊은 거잖아요. 다행히 다른 데로 전이는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3기 정도 되고 직장암은 그 장두를 거의 80-90%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두도 안 내고 또 수술도 깨끗하게 잘 돼가지고 항암만 했어요. 반드시 완쾌한다는 믿음으로 이겨낸 투병 생활. 올해 초 직장암의 흔적을 완벽히 지우고 민주 씨는 제2의 인생을 맞이했다는데요. 언니! 아이고, 오랜만이네. 어머 세상에, 옷 좀 꽤 날씬해지고 예뻐졌어. 나 어새 좋은 거 먹고 있어, 언니. 어머야, 혈색도 좋고, 야, 너무 좋다. 언니,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언니도 좋을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아유. 집에 놀러온 친한 지인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민주 씨.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자이언트 팝업인이라는 건데 직장암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지고요.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그리고 첫 번째 혈당이 잡힌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혈당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암 앓은 사람들은. 어우 밥 잘 됐다. 암 환자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혈당 관리. 민주 씨 역시 혈당에 신경 쓰고 있다네요. 하나 먹어볼까? 밥맛이야, 밥맛. 너무 맛있어. 건강을 잃어봤기에 그 누구보다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민주 씨. 식치료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자이언트 팝업인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이언트 팝업인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에도 자이언트 팝업인을 넣으면 영양가도 있고요. 저는 달달한 걸 싫어하는데 자이언트 팝업인은 저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요리에도 활용하고 뭐 새로운 레시피도 생각하기도 하고 샐러드나 파스타에도 넣어 먹기도 하고. 제가 엄청 애용하는 자이언트 팝업인입니다. 암을 완치한 지금 재발의 두려움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자이언트 팝업인이라고 하네요. 고소해.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했던 지난 날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이 무너졌기에 이젠 건강을 챙기는 식습관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 같아. 밥. 응?
볶음밥에도 넣어 먹으면 밥도 맛있어. 나는 이 밥 없이 없으면 못 살아. 글쎄, 너무 맛있네. 배불리 한 끼 식사를 마친 민주 씨. 이번엔 자이언트 팝업인의 또 다른 활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이언트 팝업인을 통째로 끓여 차로 마신다고 하네요. 자이언트 팝업인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팝업인 껍질 속 영양 성분에 대해 알게 됐기 때문이라네요. 이 자이언트 팝업인에는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삶으니까 그 영양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물도 먹어요. 이것도 물도 팝업인 우린 물 먹어. 그래? 그 어느 것 하나 섣불리 버릴 수가 없네요. 아, 이 물 너무 좋아해. 아, 맛있어. 네, 첫째로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진 건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한 번 아팠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한번 먹어봐.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자이언트 팝업인 음료. 자이언트 팝업인 세 번째 활용법, 바로 음료로 간편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깨 갈은 것처럼 있지? 엄청 고소하네. 깨 맛도 나고 밥 맛도 나고. 아니 이것도 한번 잡숴봐. 이거? 자이언트 팝업인 삶은 건데. 네 번째 활용법, 삶아서 간식처럼 먹기도 한다네요. 이게 껍질에 영양소가 그렇게 많대. 그냥도 먹고 까서도 먹고. 맛있다. 활용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암을 극복한 민주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긴장되는 검사 결과. 오늘 검사한 결과를 볼게요. 네. 네, 이전에 암을 앓으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암 환자치고도 혈당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네. 혈당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좋다. 현재 여민주 씨는 직장암에 걸렸었던 환자였는데요. 직장암 환자인 경우에는 음식 조절이 쉽지 않아서 그 당뇨 예방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건강 상태 조절을 위한 음식 조절도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십니다. 혈당 조절이 너무 잘 되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좀 좋은 거만 먹으려고 애쓰고 인스턴트 식품, 뭐 통조림 이런 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고 있는 편이고, 될 수 있으면 자연식품으로 제 손으로 해서 그렇게 먹으려고 애쓰고, 식습관 정도밖에는 다른 거는 운동은 조금 하고 있어요. 직장암을 극복한 민주 씨의 건강 비법, 바로 자이언트 팝업인이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던 그 꽃꽂이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싶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사는 데까지 건강하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